자리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국제정치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조원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순에 따라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상한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사 할 때만 잠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환입니다. 우선 다사다난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례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기조연설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이인영 장관님께 회원 여러분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학회 회원이신 국립외교원 김준영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전임 회장단 고문 선생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의 한국과 세계는 코로나19로 시작하여 코로나19로 끝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국제정치학회도 지난 1년간 새로운 의제의 학술회의를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하는 새로운 경험을 해왔습니다. 온라인 화상학술회의가 자리를 잡고 학술회의의 뉴노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개회식도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많은 우리 회원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리라고 믿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는 탈세계화와 디지털화라는 새로운 생활상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국과 중국 간 불균형적인 양극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나 향후 미중 간 균형적인 양극체제가 실현된다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어느 한쪽에 편향된 외교적 스탠스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흐름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미래를 위해 사려 깊은 대비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가 국제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국가 간 갈등이 아닌 공동체적 협력만이 국제사회의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닫힌 사회가 아닌 열린 사회로의 이행만이 밝은 미래를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끝이 어디인지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020년은 한국 외교의 분기점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 질서와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21세기 이 시점을 무엇이라 명명해야 할까? 지난 수년간의 상황을 보며 새로운 인연 갈등의 시기, 즉 신냉전 시기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우려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외교적 딜레마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는 올해를 관통하는 Korea and World in 2020, Connecting Theory to Reality라는 대주제를 성찰하는 연례학술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본 학술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연례학술대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해 주신 학회 간부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0년 한 해 동안 한국국제정치학회를 위해 도와주신 지원기관과 아낌없는 도움과 관심을 보여주신 회원 여러분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한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김준영 국립외교원 원장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외교원장 김준영입니다. 먼저 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 그리고 이상환 회장님, 국립외교원을 찾아주셔서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제정치학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정외과로 들어갔습니다. 두 가지 정체성을 갖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정외과를 들어갔는데 가서 학문하는 재미를 느끼고 학자의 길을 걸었고요. 그러다 보니 다시 국립외교원에 와서 외교관 여권을 받게 됐습니다. 외교와 국제정치의 연결성이 저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같이 갖고 살아온 산 증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가 학위를 받고 학술 발표를 했던 곳이 바로 국제정치학회였습니다. 동료들이자 또 동시에 동료 학자분들 그리고 제가 여기 와보니까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님들도 다 원래 학계에서 만나던 분들이어서 제가 학교를 떠난 것 같지만 또 학교를 떠나지 않은 것 같은 보통 어공이라고 얘기하지만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 학교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 화두가 그거였습니다. 다섯 개의 헬게이트가 동시에 열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외교를 먹고 살고 외교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한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였지만 상황과 북한이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도전에 몰아넣은 적이 아마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은 계속 편을 가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신냉전의 말을 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프레임에 빠지게 될 때 우리가 겪어야 될 상황이 너무 크고 또 동시에 저는 아직은 신냉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고 요즘 유행하는 용어 중에 치트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출발된 용어인데요. 모든 것이 잘 안 통할 때 원래 가지고 있던 하나의 암호체계를 집어넣음으로써 해결이 되거나 또는 그 컴퓨터 게임을 훨씬 더 재밌게 만드는 그런 것을 치트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과거에 우리가 모든 외교의 한마당에서 한국 사람들 오면 무조건 북한 문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도대체 주위를 상황을 알지 못하는 주책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그게 맥락을 모르고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에게는 이러한 외교적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 남북 문제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미중 전략 경쟁의 이용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의 가장 최소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남북이 평화 공존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신냉전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중 전략 경쟁이 결국 자기들은 충돌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전가하기 가장 좋은 땅이 결국 다시 한반도가 되는 그렇다면 우린 그 해칭의 가장 큰 방법은 최소한의 평화 공존을 통해서 미중 전략 경쟁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는 멈출 수 없는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들이 모이신 국제정치학회에서 그런 해안들과 외교 전략의 중요한 실마리들을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의 축사는 여기서 가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인연으로 그리고 국제정치학회가 얼마나 중요한 학회인지를 다시 일깨워주시고 또 본인이 직접 학회 회원으로서 원장직을 이행하는 걸 보고 참 학회 저도 학회 회원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께서 기조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이인영입니다. 2020년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남북관계와 통일 외교의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에도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을 열어주신 이상환 국제정치학회 회장님과 또 학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또 연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자리를 빛내주신 김준영 외교원장님 그리고 사회와 토론으로 참여하시는 김덕 전 통일부총리님 등 한반도 문제와 외교 분야 전문가들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오프 라인을 통해서 함께해 주시는 모든 참가자 여러분들과 또 내 기분 여러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56년에 설립된 한국국제정치학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문의 공동체로서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 국제관계의 대외정책 수립에 또 여론을 형성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오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넓히고 또 소통의 깊이 또한 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 하노이 북미회담의 결렬 이후 북미 비핵화 대화와 남북관계는 모두 큰 진전 없이 멈추어서 있었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속에 북한은 방역을 목적으로 강력한 차단과 봉쇄 기조를 유지하였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좀처럼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를 분기점으로 한반도는 다시 중요한 정세의 변곡점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대한 지각이 그 판이 움직일 때 새로운 산맥들도 생기고 없던 골짜기도 만들어지고 또 샘이 터져 나오기도 하는 것처럼 이 변화의 시간에 한반도의 교착 국면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이 이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제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저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출범이 트럼프 정부 때보다도 결코 못하지 않게 혹은 더 낫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좋은 여건과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당선자는 대선 후보 시절에 북한이 핵 능력을 축소한다면 북미 정상회담도 응할 생각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대북 제재 또한 제재 강화와 완화를 적절히 배합하여 북한이 비핵화 이후에 미래 비전을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큰 틀에서 우리 정부의 북핵 해법, 즉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의 구상과도 접점을 찾을 수 있고 또 제재 유연성을 발휘하여 결국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도록 촉진제로 작동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생각과도 유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동맹을 중요시하고 또 동맹 우선을 강조하는 측면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미 신정부가 경청하고 그것은 곧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존중하면서 북핵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들은 내년 1월에 출범할 미국의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이 조금은 더 유연한 접근에 기초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 북한 또한 여러 가능성과 정세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은 그동안 외부의 지원이나 접촉을 거부한 채 올 연말까지 이른바 그들의 80일 전투에 집중하면서 방역, 수혜와 같은 내부 문제의 해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의 결과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특별한 반응이나 의견을 내놓지 않고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들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올해 6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그리고
대남 군사 행동 계획 보류 이후에는 다른 특별한 도발이나 이런 거 없이 상황 관리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난 9월 남북 정상 간의 친서를 교환하고 서해 우리 국민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사과하고 또 10월 그들의 당창건 기념일에서 유화적 대남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을 통해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남북관계의 복원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놓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 또한 남겨놓았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과거 정세 변화의 시간마다 상대방의 의중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른바 전략적 도발도 일으키는 등 이중적 행보를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긴장의 조성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는 남북 정상 간의 합의 사항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또 평화를 열망해 왔던 우리 국민의 의지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정권 초기의 사례를 되짚어 본다면 그들이 추구했던 전략적 목적의 실현에도 이런 행동들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향후 전개될 한반도 정세에 대한 예측과 또 평화 정세를 고조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예정된 북한의 제8차 당대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포함한 북한 정권의 총 노선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또한 내년 상반기를 경과하면서 새 행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이 정비되고 대북 정책이 보다 구체화된 이후에 혹은 그 전에도 그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새로운 한반도 정책, 대북 정책의 접근법이 가시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한층 가속화된 변화의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기회와 또 도전의 요소를 찾고 전략적인 행보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 정부는 향후 반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한반도가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로 다시 전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남북미의 신뢰를 기반으로 정세 변화에 조응하면서도 지금까지 작은 조건을 넘어서는 점차 큰 조건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든 준비와 여건을 우리 정부는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 새 정부와의 한미 정책적 조율과 공조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 다시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 번째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날 김대중 정부와 클린턴 정부가 서로 조율과 협력에 기초해서 대북 정책을 추진했던 경험이 매우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화상 간담회를 통해서 저는 페리 전 미국의 국방장관과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1999년 당시 페리 프로세스를 통해서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북핵 해결 방안을 한미 양국은 공동으로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한미 양국은 한반도 냉전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포용 정책을 추진했었고 북한도 여기에 호응한 바 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주변국도 함께 협력과 지지를 보내왔었습니다. 이때 관련국의 지도자들은 평화 공존을 위한 뜻을 모으고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적 공조를 함께했습니다. 남북 간에는 6.15 남북 공동선언을 2000년에 했고 그걸 통해서 화해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미국과 북한도 양자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 북미 공동 커뮤니케를 채택하는 등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었던 그런 역사적 경험을 우린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탄탄한 한미의 협력과 주변국의 협조하에서 한층 진화된 한반도 평화의 역사를 내년에 함께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 관련 현안을 포괄적으로 추구하되 경제협력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는 전략적인 방식으로 궁극적 문제 해결에 한 발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간에는 지속적인 대화 협력의 구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마음으로 남북 간 합의 이행을 위해서 일관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남북이 합의한 사항에서부터 협력의 단초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우선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를 목표로 보건의료, 재해재난 그리고 기후환경 분야에서의 실질적 접근을 이루고자 하며 특히 인도협력 구상을 통해서 남북의 삶의 문제로부터 협력의 물꼬를 터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코로나19의 공동 극복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또한 지난 10월 보건위기 극복을 전제로 남과 북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을 희망한 바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남북은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땅과 하늘, 바다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말라리아, 결핵,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조류 독감 등 일회성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불특정해서 발생하는 각종 전염병과 감염병은 DMZ와 남북의 경계를 넘나들며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보건위기가 더욱 일상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역설적이지만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의 추진은 마냥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 주민의 안전은 곧 대한민국의 안전이기도 하고 남북의 방역협력은 어느 한쪽에 도움을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고 우리 스스로가 더욱 각종 감염병과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해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결국 한반도를 더욱 안전한 삶의 터전으로 만드는 상생의 길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남북 간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에는 사람과 물자가 오고 갈 수 있는 새로운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식량, 비료를 포함 민생의 협력 문제로 또 철도, 도로 등의 비상업적 공공 인프라의 협력 분야에서 그 협력의 폭을 계속 넓혀나가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이 합의한 사항은 일관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틀 전 국회 외통위에서는 여러 가지 이견과 진통이 있었지만 남북 전단살포 금지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의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접경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조치인 동시에 남북의 합의를 이행하고자 하는 또 다른 노력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남북관계의 또 다른 당사자인 북한도 반드시 합의를 지키는 길 그리고 대화와 협상의 길로 호응해 나올 때야 남북평화의 구상들은 비로소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북한이 남과 북이 맺은 각종 합의와 약속을 이행하는 길로 적극 호응해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민 여러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와 여건이 결코 쉽거나 녹록지만은 않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단은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졌지만 평화는 아무런 노력 없이 거저오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지난 70여 년 남북관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바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북관계를 평화 번영의 미래로 만들기 위해 견고하고 또 분명한 의지로 우리는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그때 한 걸음씩 가라. 여행자여, 길은 없다. 길은 걸으면서 만들어진다. 길은 걸으면서 만들어진다. 어느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공정과 평화, 더 큰 번영으로 향하는 그 길을 스스로 시작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조급하게 움직이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공감하고 국제사회가 함께 동의하는 방향에서 안정감 있게 남북관계를 한반도 평화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가 대립과 냉전의 낡은 질서를 뒤로하고 지역 평화와 화해에 기여하며 남북을 넘어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공동 번영으로 이어지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국제정치 분야에서의 많은 연구자와 전문가들께서 함께하는 커뮤니티가 개최되고 있는 만큼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건설적인 해법이 논의되고 또 함께 공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서 모아주시는 수많은 지혜들을 저희 통일부는, 정부는 경청하고 향후에 한반도 평화정세를 발전시키는 데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뜻을 모아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오늘 학술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인영 장관님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완성을 위해서 앞으로 통일부가 어떻게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그 2020년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개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10분 후에, 약 10분 후에 2시부터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원로 선생님들 중심으로 한 그 한국 외교의 도전과 과제를 중심으로 라운드 테이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계 끝난 지.